입원 전담 전문의라는 것은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을 전문의가 상주하면서 진료한다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 입원한 처음부터 퇴원할 때까지 모든 그 의료 관련된 계획을 하고 오더를 작성하고 또 환자분에게 면담 설명을 하고, 전공의 선생님들이 보는 것보다 훨씬 높은 안정도를 추구하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계획까지 도달한다. 이것이 이제 입원 전담 전문의가 하는 일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부터 서울대학교 병원 내과 병동에서 5명의 입원 전담 전문의가 상주하면서 입원 환자 진료를 이제 해왔는데, 입원 전담 전문의가 주말까지 전체 진료를 하는 그런 때 환자들과 그 다음에 주중에만 진료했던 그 시기의 환자들의 이 임상 결과에서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았고, 주말까지 포함하는 연속성 있는 입원 전담 전문의, 전문의의 진료가 입원 환자들의 안전도도 높이고 환자 사망 위험도, 그다음에 중환자실 입실률, 그다음에 지역병원으로의 전원율, 이러한 지표에서 주말까지 포함하는 입원 전담 전문의의 그 진료가 더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고 확인이 되었고, 더 크게 봐서는 의료 자원의 적절한 분배에까지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범 사업 중인데 정식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미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